매주 목요일 여러분의 주말을 풍성하게 채워줄 공연 소식 알아보는 시간이죠. 네, 하재근의 도시락 이 시간 책임져 주실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공연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예,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다 함께 볼수 있는 뮤지컬 파리넬리 관련 소식하고 그리고 어버이날 추천 공연 1순위로 꼽히는 친정 엄마라는 뮤지컬, 그리고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예, 파리넬리 하면 1994년 제라르 코르비오 감독이 감독한 동명의 영화 파리넬리가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실존 인물이기도 하죠. 파리넬리 어떤 사람인지 소개해 주세요. 파리넬리는 오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수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분인데, 이분이 이름이 후원자들이 파리나 형제들, 그 파리나 형제들의 이름을 따서 파리넬리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하고요. 이제 그 나폴리에서 18세기에 가장 위대한 오페라 작곡가 중에 한 명이었던 그 니콜라 포르포라라는 이제 분한테 성악을 배웠는데, 16살 때 포르포라의 에오메네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했고, 그 이후에 안젤리코 메도르라는 작품을 또 불렀는데, 이 작품을 쓴 대본과 피에트로 메타스타시오하고 상당히 친밀한 관계가 됐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10대에 데뷔를 해서 활동을 했는데, 곧 유럽 전역으로 이제 파리넬리의 명성이 퍼져 나가게 됐던 거죠. 뭐 풍부한 기교, 유연한 장식음, 강력한 목소리, 뭐 이러한 것들이 아주 강점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1737년에 스페인으로 가서 당시 펠리페 5세가 우울증에 빠져 있었는데, 파리넬리의 노래를 듣고 우울증이 치유가 됐답니다. 그 이후로 10년 동안 매일 밤마다 똑같은 노래 네 곡을 펠리페 5세한테 불러줬다는 10년 동안이요. 인간 CD 플레이어. 그렇게 이제 활동을 했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1759년까지 이제 그 스페인에 머물면서 그 굉장히 어떤 다양한 흥행사, 오페라라든가 이런 흥행사로서 활동을 잘 하다가 카를로스 3세하고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나서 이제 궁정 음악가로 활동은 못하게 됐지만, 이미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탈리아로 돌아가서 여생을 편안하게 보냈다는, 보통 이런 예술 작품들 보면 항상 뭔가 좀 비극적이고 이런데, 그렇죠. 실제 삶은 상당히 편안하게 살았던 그러한 인생입니다. 10년간 CD 플레이어로 일하고 여생을 즐겁게 사셨군요.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번에 무대에 올려진 이 파리넬리가 외국 작품이 아니고 국내에서 창작된 창작 뮤지컬이라고요? 창작 뮤지컬이고요. 1년 전쯤에 공연을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무대에 올라온 것이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우수 창작 지원작으로 선정이 돼서, 창작 뮤지컬 육성 지원 사업에 수혜를 아주 잘 본, 그래서 잘 만들어진 좋은 사례로 꼽히는 작품인데, 이게 이제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시범 공연과 쇼케이스, 또 우수 재공연, 이러한 과정들을 착착착 거쳤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점 짜임새 있는 공연으로 거듭났다는 평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실황 상영을 했고, 또 중국에서도 쇼케이스를 했고, 뮤지컬 한류의 어떤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용이 1994년에 개봉했던 파리넬리 영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의 어떤 그 해갈되지 않은 욕망, 이런 것을 그렸다면, 이번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의 음악에 대한 열정에 좀 집중해서 이렇게 그렸는데, 너무 이제 내면 세계에 집중하면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 극중에서는 오페라 단들 사이의 어떤 경쟁 관계, 이런 것들을 적절히 MSG로 가미를 해서 상당히 또 재미도 놓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스토리 면에서는 기존에 이제 파리넬리 주인공하고 카스트라토 안젤라하고 이제 사랑을 하는데, 뭔가 좀 개연성이 떨어진다, 이런 평가가 과거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역 때부터 이제 이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사랑하게 됐는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스토리의 어떤 내실을 상당히 좀 튼튼하게 기했다고 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파리넬리하고 형 사이의 여러 가지 뭐 대립각이라든가 우애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잘 치밀하게 그려서 네. 스토리를 상당히 풍부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이 처음에 만들었던 형태를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회를 거듭하면서 점점 스토리를 발전시켜 나가서 하나의 그 어떤 한류 뮤지컬로서 완성된 형태로 나가는 이러한 좋은 사례를 이 작품이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작품적으로 상당히 평가를 높이 받아서 네. 더 뮤지컬 어워즈에서 올해 창작 뮤지컬상, 신인 나무상, 음악 감독상 이렇게 3관왕을 했으니까 예. 상당히 지금 뛰어난 작품으로 공인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화면으로 잠깐 보기도 했는데 이런 스케일 면에서도 창작 뮤지컬인데도 불구하고 잘 꾸며져 있고 스토리도 어느 정도 탄탄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래도 뮤지컬이니까 당연히 음악도 중요하겠죠. 예. 음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나요? 이 작품이 뮤지컬인데 예. 주인공은 오페라 하는 그렇죠. 사람이다 보니까 뮤지컬하고 오페라가 결합된 형태로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음악이 좀 더 이제 풍성하게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이 고음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네. 남성 연기자들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고음이 엄청나게 나오니까 그 극중에서 이제 카운터 테너 네. 테너 루이스 초이 이분이 이제 그 상당한 높은 수준의 고음을 계속해서 선보인다고 하고 예. 요즘에 우리나라 음악 관객들이 제일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음이니까 아, 예.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보면 지금 그렇죠. 복면가왕 음악대장 고음 그렇죠. 끝판왕 이런 식인데 예. 카운터 테너가 내는 소리가 거의 뭐 남자가 낼 수 있는 고음 끝판왕 이런 수준의 고음이 나오니까 예. 관객들 입장에서는 그것만 들어도 굉장히 속이 후련하지 않을까 네. 하고 생각이 되고 네. 밴드하고 16인조 오케스트라하고 20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네네. 동시에 이제 이 사운드를 받쳐주니까 굉장히 웅장한 예. 사운드가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대중음악적인 요소하고 클래식적인 요소가 어우러져서 상당히 다양한 음악이 나오는데 그 굉장히 유명한 노래 울게 하소서 네. 네. 사라방드, 예. 알베지오베, 송깔라 이런 작품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클래식 팬들도 이 작품을 보면서 상당히 새로운, 왜냐하면 이 작품들이 또 대중음악적인 요소로 편곡이 되니까 네. 상당히 새로운 느낌으로 클래식 음악 팬들도 이 작품을 이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뮤지컬이나 오페라 뭐 한 장르에만 관심이 있는 분들이 뭔가 파리넬리를 본다면 네. 다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이 파리넬리가 결국에는 국내 창작 뮤지컬이니까 좀 뮤지컬 한류에 큰 바람을 일으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국내 창작 뮤지컬에 대한 좀 지원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뭔가를 이 결실을 맺으려면 뭐 언젠간 뭐 과실이 떨어지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지원을 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장사가 잘 되는 뮤지컬은 서구의 유명한 대작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계속 그것만 사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라이센스를 사온다든지 아니면 뭐 본국에서 누굴 초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당장 잘 사는 장사는 잘 되겠지만 네. 우리나라의 뮤지컬 역량이 발전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미숙하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어떤 작품을 맨 처음에 한 번 지원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작품이 발전할 수 있도록 뭐 재연, 뭐 사면,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리고 또 해외에 나가서 뭐 쇼케이스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까지 해외 마케팅까지도 다 지원을 하고 네. 이렇게 끊임없이 지원했을 때 물론 처음부터 성과가 나진 않겠지만 뭐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뮤지컬 산업의 어떤 제작 수준이 이 안정화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한국 뮤지컬의 어떤 한류가 또 여러 가지의 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다양한 부가가치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어떤 사명감 같은 것을 가지고 앞으로도 꾸준히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앞으로 또 뮤지컬 한류 이끌어갈 파리넬리 잘 봤고요.
이번에는 엄마와 딸이 보는 뮤지컬 친정 엄마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여성들은 특히 결혼하고 나면 그런가요? 네? 친정 엄마 말만 들어도 울컥한다고 하던데 소설지 씨 어떠세요? 아, 네. 지금 벌써부터 좀 눈물이 고이려고 하는데요. 지금 눈물이 촉촉하게 보이시나요? 예. 아, 네. 뭐 친정 엄마 모시고 보면 참 좋은 뮤지컬. 친정 엄마를 좀 소개를 할까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미 보셨거든요. 아, 그래요. 굉장히 좋은 뮤지컬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친정 엄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아, 2004년에 원작 소설이 출간이 됐고 그 이후에 뭐 연극으로도 나오고 네. 뮤지컬로도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건데 그렇죠. 이번에 이제 친정 엄마가 김수로 프로젝트라고 아. 네, 김수로 씨가 계속 연극을 하지 않습니까? 그 김수로 프로젝트 17탄으로 이제 기획이 돼서 젊은 여성부터 중장년 여성까지 그 여성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가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작품으로 이번에 이제 기획이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작품의 내용이 여주인공이 대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이제 엄마하고 떨어져서 살면서 네. 사회생활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시집까지 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엄마는 항상 딸을 걱정하고 딸은 엄마를 좀 냉랭하게 대하고 그리고 또 시집 갔는데 시어머니는 또 이 딸을 이렇게 좀 이렇게 살갑게 대하지는 않는 이러한 어떤 구도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여러 가지 사랑이라든지 예, 그런 그 의미를 되새겨주는 예, 그런 어떤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힐링극이다라는 예.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엄마의 청춘 시절 엄마가 어떠한 꿈이 있었고 또 엄마의 또 과거 또 못 이룬 첫사랑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음악과 함께 펼쳐지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 작품이 주크박스 뮤지컬이라는 건데 네. 주크박스 뮤지컬은 기존에 히트했던 노래들을 이렇게 쭉 배치를 해서 마치 콘서트를 보는 것처럼 예. 뮤지컬을 볼 수 있는 작품이라는 게 특징인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 남진의 님과 함께 라든가 이승철 소녀시대 또 송골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 이러한 유명한 노래들이 네. 줄줄이 나오기 때문에 예. 꼭 그 뮤직 한편으로는 연극을 보는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일종의 그 70, 80, 90 콘서트를 보는 그러니까요. 것 같은 예. 그러한 느낌으로 관객들이 굉장히 흥겹게 예. 볼 수 있는 작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70, 80도 아니고 70, 80, 90까지 아우를 수 있는 뮤지컬. 자, 그럼 극을 이끌어가는 엄마하고 딸 연기 중요할 것 같은데 보니까 배우들이 저희들을 익숙한 배우들이 연극 무대에 서더라고요. 예, 예. 각종 드라마를 통해서 굉장히 익숙한 배우들이 네. 지금 그 TV 안방 극장에서 관객을 많이 만났던 배우들이 이제 실제 극장에서 그렇죠. 예, 관객들을 만나게 되는 건데 네. 일단 친정 엄마 역할에 박정수 씨, 아 오랜만이네요. 정혜리 씨, 예. 예, 드라마에 정말 주말 드라마에 항상 나왔던 예. 박정수 씨는 항상 그 재벌 사모님 역할로 나왔었는데 예. 이번에 처음으로 사투리 쓰는 역할로 예, 등장을 한다고 하고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 맡았던 캐릭터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처음엔 안 한다고 했었는데 예. 극본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제 다시 한다고 해서 막상 해보니까 이제는 뭐 사투리가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진다고 그런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엄마를 냉랭하게 대하는 딸 역할에는 박타미 씨, 네. 그리고 이재훈 씨. 아. 이재훈 씨 옛날에 그 뭐 노랑머리라든가 이런 예. 영화로 관객들을 많이 만났다가 예.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반은퇴 느낌으로. 그쵸, 예. 결혼하고 거의 뭐 육아만 하신 것 같아요. 아직 예. 아이가 없나요? 그 예. 있는지 없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결혼한 이후에 거의 예. 그 활동을 하지 않다가 예. 정말 오랜만에 다시 지금 예, 이 대중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이 남편 역할에는 이제 뮤지컬 배우 김영균, 안두호, 뭐 이모 역할의 김혜민 등등 이러한 여러 배우들이 나와서 특히 그 안방 극장에서 친숙해졌던 유명 탤런트들을 직접 눈앞에서 보는 것만 해도 네. 상당히 관객분들한테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뮤지컬 친정 엄마가 이제 모녀와 같이 보면 서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대사들도 굉장히 좋고요. 어떤 네. 내용들이 나오는 건가요? 이 딸과 엄마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라든가 아니면 딸이 이 어린 시절을 다 보내고 나서 사회로 진입하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굉장히 이제 깨알같이 재현을 해서 네. 뭐 상견례 소동이라든가 뭐 서울 나들이에서 누가 뭐 실종이 됐다든지 뭐 시아버지 생신상을 차린다든지 네. 이러한 여러 가지 또 뭐 남편이 사업이 부도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그 관객이 공감할 수 있는 에피소드들을 이제 쫙 이렇게 펼쳐내서 관객들이 그게 이제 몰입할 수 있게 하고 또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웃음도 주는 그러한 이제 스토리인데 네. 이제 그 중에서도 명대사들이 뭐 아가야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나는 네가 딸이라서 행복하다 이 세상에서 우리 딸이 제일 예쁘고 사랑스럽다 네. 뭐 엄마 나는 처음부터 엄마가 엄마인 줄 알았어 이런 식의 대사들이 지금 예. 그게 맥락을 모르니까 약간 예. 뜬금없이 느껴지는데 네. 어쨌든 이 그게 맥락 속에서는 굉장히 관객들한테 감동을 주는 대사들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이 관객 속에서 훌쩍이는 소리들이 눈물 흘리는 그러한 소리들이 많이 나올 정도로 예. 관객들한테 어떤 그 감동의 눈물을 통한 힐링 이러한 체험을 선사해 주는 작품입니다. 네, 아들이라서 잘 모르시죠? 저는 뭐 저도 태어날 때부터 저희 엄마가 엄마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친정 엄마라기보다는 친엄마라는 뭐 그런 느낌으로 벌써부터 또 엄마 생각하면 좀 그리운데. 네. 아버지, 어머니를 전면에 내세운 그 문화 콘텐츠들, 이게 또 경기와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얼마 전에도 국제시장을 가지고 영화를 봤을 때 아버지 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도 네. 가질 수 있었는데, 네. 이번 친정 엄마도 약간 그런 부분에서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떤가요? 불황기 때는 엄마 아니면 아빠인데, 네. 그래서 뭐 IMF 때도 아버지, 뭐 네, 100만 그렇죠. 부 팔리고, 뭐 어머니는 뭐 주기적으로 항상 드라마에서 최근에도 부탁해요 네, 엄마 네. 그런 작품 있었죠. 네. 불황기 때는 항상 사람들이 과거의 어떤 아버지 어머니의 따뜻한 품 그런 걸 그리워하게 마련이고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울타리를 원하는 거죠. 무조건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 그게 결국 이제 아버지 어머니 네. 따뜻한 가족의 품 이런 것이니까 불황기일수록 그런 것들이 조명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불황기일수록 너무나 살기가 힘든데 네. 그걸 통해서 아 옛날에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힘든 세상을 헤쳐나가면서 나를 키워주셨구나 그걸 뒤늦게 또 깨달으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또 사무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내세운 작품들을 보면은 의례의 사람들이 또 눈물을 흘리는데 네. 그러한 눈물을 흘리는 과정 자체가 이 삭막해진 세상에서 피폐해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네. 힐링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 어머니나 아버지를 내세운 작품들이 뭐 내 딸 서영이라든가 그러한 작품들이 항상 관객들의 사랑을 받는 거고 이 작품도 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얘기만 들어도 이렇게 몽글몽글해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황금 연휴를 맞아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 소식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서울에서 열리는 행사들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서울 동화축제가 서울 어린이 대공원 일대에서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동화를 테마로 한 전시, 공연, 체험, 그리고 각종 이벤트가 펼쳐지고요. 예. 어린이날 박물관 축제 한마당이 한성 백제 박물관 광장 및 로비에서 오늘 1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가족과 어린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만들기 체험, 가족 레크리에이션, 클래식 공연 등이 펼쳐지고 전쟁기념관 어린이날 문화축제가 전쟁기념관 및 어린이박물관 전 지역에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예. 특공무술, 사이카 퍼레이드, 국군 군악 의장 행사, 풍선 아트 등 체험 가능한 13개의 부스 행사, 또 드론 날리기, 소방안전교실 등 다양한 체험활동 네. 뭐 상당히 역동적인 행사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구촌 나눔 한마당 축제가 서울광장하고 신청사하고 무교동 거리 및 청계로 일원에서 5월 7일 토요일부터 8일 일요일까지 이 사이에 전 세계 65개국 주한 외국 대사관이 참여하는 세계 음식전 및 관광 홍보전 포토전과 지구촌 나눔전
퍼레이드, 한복 플래시몹 이러한 행사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네. 그러면 어린이날을 맞아서 경기도와 인천에서 열리는 문화행사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예, 부평숲 인천나비공원 어린이날 행사가 네. 인천나비공원 일원에서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각종 재활용 물건을 이용한 공작교실,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전통놀이 체험, 페이스 페인팅 등 이런 행사들이 펼쳐지고 파주 출판도시 어린이 책잔치가 경기도 파주 출판도시 일원에서 오늘부터 8일 일요일까지 테마 전시, 어린이 퍼레이드, 야외 북마켓, 어린이 다큐 영화제 등 300여 개 문화 프로그램으로 준비가 되고 의왕 철도 축제가 왕송호수 일원에서 오늘부터 7일 토요일까지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전시, 공연, 부대 행사 등 여러 가지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제공이 되겠습니다. 네. 확실히 어린이날이고 또 연휴이다 보니까 풍성한 문화 행사, 공연들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하재근의 도시락, 친정엄마와 파리넬리 그리고 다양한 문화계 소식들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